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54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교훈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인데, 이 시편 54편을 이제 찬양하고 또 기도할 그 상황이 언제였는가. 54편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에게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날마다 도망을 하게 되고요. 사울은 매일같이 이 다윗을 수색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실 이 사울의 사위가 되죠. 사울의 딸 미갈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또 다윗은 사울의 이 음악을 통해서 사울의 그런 연약한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악사이기도 했고요. 또 사울의 창을 맡아가지고 사울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둘도 없는, 정말 요나단이 조금 나이가 있는 형인 그런 역할이지만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지간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었던 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을 치고 난 후에 많은 여인들이 춤을 추며 소고를 치고 찬양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거기에 이제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 아마도 뭐 현상금이 굉장히 많이 붙었을 것이고, 다윗을 보는 사람, 다윗을 찾는 사람, 다윗을 뭐 잡아오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도 상금이 굉장히 많이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침 이 유다의 십광야, 광야 이름입니다. 십광야에 숨어서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때에 거기에 십의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 이 동굴에 여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밀고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참 억울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십 사람들의 어떤 이 배신, 또 모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드디어 사울이 아주 군사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포위를 합니다. 이제 곧 다윗이 잡힐 그런 위기인데요. 갑자기 사울에게 전령이 옵니다. 무슨 전령이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사울에게는 이제 다윗을 잡아야 될 그럴 것도 긴박하지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대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 즉시 군사를 돌려 가지고 이 블레셋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사울은 거기 말씀에 매일같이 샅샅이 그렇게 다윗을 수색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지켜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지은 찬양의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정말 일촉즉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런 거지만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다윗을 지켜주셨던 거죠. 이 상황 속에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1절 보세요. 하나님이요. 2절에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때 유일한 어떤 구원의 소망, 도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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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이 탄식, 탄원, 이 신음 소리를 들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첫째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둘째는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변호해 주세요. 셋째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찾아왔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니. 나는 너의 창조주이고 나는 너의 구원자이며 나는 너의 도움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다라고.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 아말렉의 침략 속에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닛시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하나님. 마라의 쓴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물을 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찾고 붙들고 부르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여기 뭐뭐 때문에라는 그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를 치기 때문에,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기 때문에. 1절 2절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고 구원을 바라고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부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53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포악한 적들에게 지금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에 놓여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탄원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친히 도우신다. 자, 4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또 도와도 그 힘은, 그 도움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악한 자들이, 낯선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찾고 있지만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싸게 속에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5절에 보세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 줄을 믿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원수들 코앞에 다가온, 우리의 생명을 찾는 그 원수들 앞에 우리의 믿음은 뭐죠? 이 원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악을 갚으려고 여러분 똑같이 악인 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여 아뢰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원수에게서 이 모든 악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붙들어주시고 그들을 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바로 다윗이 그 체포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때 그 타이밍에 블레사람이 침공하도록 만들고 전령들을 보내시고 다윗을 바꾸셔가지고 사울을 돌이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신실하시게 다윗을 돕고 인도하여 주심을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주께서 내 원색에 악을 갚으시리니, 악을 갚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의미.
우리가 뭐 아이들 막 이야기하면 막 서로서로에게 뭐 반사 뭐 이러잖아요. 친구들 막 놀리고 막 그러면 반사. 하나님이 그렇게 악인이 이 의인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까 악으로 그렇게 막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되돌려서 되돌려 갚아 주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악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냥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 구원을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기 낙헌제는요 즐거울 낙자예요. 기쁨의 제사, 이 자원하여 드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데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대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이름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7절 보세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던지시고 내 원수가 복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도록, 똑똑히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악을 갚아주신다. 악으로 되돌려 주심을 목도하도록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하나님, 주여, 나의 도움,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은혜,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20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이 갚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갚으려고 힘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구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며 예배하는 극히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기도